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괴로운 한 고통의 과정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. 휴게실이 없거나 간이시설로 만든 대학이 38.3%에 달하는 것으로 남자 화장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여성 청소 노동자들이 있습니다. 10대 청소 노동자가 비좁은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기도의 도정 방침 중에 여러 개가 있지만 노동 존중 경기도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. 노동자들이 존중돼야 우리 모두가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청소 노동자 여러분들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또 거기에 혹시 우리 대학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저희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. 모든 노동자는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될 정말 당연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이 사실입니다. 학교를 제일 먼저 새벽을 여는 청소노동자들이 정말 진정으로 존중되고 구성원으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이것이 매우 큰 출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노동자를 위한 일들을 해주시고 미화원까지 그 혜택을 받게 되어 올 여름 더위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공정한 세상,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취급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. 노동한 만큼의 적절한 보수와 보상이 주어지는 처우가 적절하게 보장되는 그런 사회 되길 바랍니다.